今すぐやめろ。分かったか。ただいまの発言はこの工事への妨害行為と判断いたします。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그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전회에서 이제 그 신카이 마코토의 The Place Promised in All Our Early Days, 쿠모노무코 약속의 場所라고 하는 이제 그 장편 애니메이션을 그 무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해드릴 영화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편 애니메이션이면서 이제 엔트로지 필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옴니버스 영화. 옴니버스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프랑스어가 어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로는 이제 옴니버스 필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엔트로지 필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해드릴 그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자 50분짜리 중편이고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그 세 편이 들어가 있는 영화고요. 그 제목은 그 미국 이제 DVD 발행 이 되면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이렇게 지어낸 이렇게 그 제목은 이제 네오 토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 제목은 메이큐 모노가타리 이렇게 그 메이큐 모노가타리라고 할 때 이제 그 모노가타리는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스토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때 이야기다 뭐 이렇게 스토리라기보다는 그 모노가타리는 좀 더 이제 그 우화 동화 뭐 그런 하나의 이제 전해 내려오는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는 잘 짜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지칭할 때 이제 모노가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가타리 앞에 있는 이제 메이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자 말인데 메이는 이제 미로할 때 미 그리고 규는 이제 궁전할 때 궁 해가지고 메이큐 그러면 이제 미로와 같은 궁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테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그저께를 봤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것에 깜짝 놀랐냐 하면은 이제 50분짜리 그 중편이면서 거기에 이제 세 개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작품은 한 15분 남짓 한 이제 애니메이션이 세 개가 들어있는 그런 그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87년 작품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30년 전 이제 작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이 질의 퀄리티의 어떤 그 높음에 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숨어있는 어떤 보석 잼을 이제 찾았구나 할 정도로 이제 감동을 받은 작품인데 그 조금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빌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네오 토쿄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DVD 패키지를 보면은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대강 어떤 영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80년대
작품이고, 그리고 안트로지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와 있었고요, DVD 패키지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현재 그세 명의 감독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한 편씩 맡아서 이제 안트로지 필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린따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이 제1편을 이제 감독을 했고, 그러고 이제 그두 번째 작품은 봅시다. 조금 지금 위키페디아를 보고 있는데, 그 무사주베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개가 된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도 이그 애니메이션이 공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닌자 스크롤이라는 이렇게 그 제목으로 이제 공개가 된, 그 일본 원 제목은 뭐냐면은 이제 그 주베 님부조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인 사무라이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그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감독을 한 이제 가와지리 요시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작품, 이 안솔로지 필름, 이제 네오 토쿄라고 하는 맥규모노가타리,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그 에피소드를 감독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 유명한 이제 아키라를 이제 감독을 한그 만화가이자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한 이제 오토모 가츠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DVD 패키지. 그래서 이제 도대체 나는 이런 그 80년대에 나와 있을 만한 이제 애니메이션 정도라고 하면은, 그 당시 최소한 좀 화제가 됐었다라고 하면은 제그 안테나에 걸렸을 만도 한데, 제가 이 감독들이 어떤 그 이후에 어떤 그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들을 감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뭐 오토모 가츠히로라든지 린따로 이런 감독들은 잘은 모르지만 이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뭐 그런 어떤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작품 자체, 이제 메이큐 모노 같다,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이제 그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혹시나 뭐 도대체 이게 무슨 그이 애니메이션 작품인가라고 해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빌렸습니다. 빌렸더니 이제 DVD 패키지를 더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제 50분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영화 보기 전에 좀 이렇게 체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극장에서 그 정식적으로 공개했다기보다는 비디오로 나온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 정보를 접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이제 50분짜리다 보니까 어제 조금 시간이 나길래 그냥 부담 없이 이제 DVD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이 퀄리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이그 테크닉,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제 그이 전문적인 테크닉이 없으면, 전문적인 테크닉이 없으면 이게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어봤자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그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냐, 저 이거 만들어본 뭐 이렇게 그 어떤 뭐 그런 걸 만들어봤고 경험이 있고 어떻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만들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한국 최초의 성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90년 중반에 이제 블루시걸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뭐 이렇게 삽입을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처음으로 만들더니 성인 취향, 그 성인을 그 지향 애니메이션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됐었고, 그리고 그 공개된 후에는 이좀 이렇게 만들어도 좀 너무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을 만들어 이게 도대체 영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호평이 나왔길래 그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때 강남역에 있는 무슨 시티 극장인가 무슨 극장 거기 가서 봤어요. 그 정말로 이제 그
눈 뜨고도 못볼 정도의 이제 퀄리티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진짜 범. 그래서 이제 졸작으로 이제 변하는 그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정성스럽게 굉장히 돈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감독이 만들어도 그 영화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트를 못했던 영화거나 이런 그 영화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실사 영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히트하고 잘된 영화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잘된것 같은데도 의외로 이제 반응이 안 좋았다든지, 흥행이 잘안 됐다라든지, 그 굉장히 혹평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영화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또 이제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수작업, 소위 말해서 사람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컴퓨터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 그걸 이제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왔다라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질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을 잘 이제 그 작성을 잘하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그 그림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눈 뜨고도 뭐 힘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 컴퓨터 그래픽도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어서 그 정말로 이제 그 우리에게 이해를,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화면 속에서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작품으로서 만들어야 된다. 장편 영화면 최소한 한 90분 가까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한 손끝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시걸 같은 경우에는 딱 이래서 연출이 안 좋다 됐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의 어떤 졸작이라고 하는 것들. 우선은 엉망이에요. 이제 그림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그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싶은 사람들이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차이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매규 모노가타리가 그 렘브란트라든지 피카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샤갈이라든지 굉장히 그 마스터, 소위 말해서 그림의 마스터가 그린 어떤 그런 그 그레이드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블루시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등학생이 그렸다 그림을. 그거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생이 그렸다라고 하는 거.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제 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품이 이제 꽝이 될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문법을 모를 경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관객들에게 이해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정도까지 실험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키인한 감각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술도 있겠지만은, 그 쌓이고 쌓인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규 모노가타리라든지 일본 애니메이션, 그 미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질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의 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간이 나왔었죠. 간간이 작품이 하나하나 나왔었지만은, 소위 말해서 Korean History of Korean Animation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역사책,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어떤 인맥으로 이제 왔으며 이런 것을, 이 그러한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높은 어떤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애니메이션의 세계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일본인데, 물론 그 굉장히 틀리죠. 양쪽이 이제 추구하는 뭐 거라든지 그 그림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질이라든지, 그리고 작품의 수라든지, 그리고 그 보편성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가,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받고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에는 그냥 팍팍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나긴 어떤 그 역사와 시행착오와 그리고 피와 눈물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블루시걸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얼마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 30대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남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그 괜찮습니다. 그런 거 이제 원본을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려도 그럴 가치가 없어요. 정말 저런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반대편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87년에 만들어진 비디오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출시가 된 이제 매규모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간단히 그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린따로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황산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저는 이 애니메이션에 가장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타냈는데 그 작품이 이제 키리코 그 이탈리아의 이제 초현실주의 그 화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그 키리코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강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이에요. 느끼는 어떤 모황적이고 꿈에서 본 듯한 그리고 과연 저런 그 묘사를 정말 마약 없이 가능하게 했을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그 초현실주의적이라기보다는 그 사이키델릭 애니메이션이라고 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옐로 서브마린이라고 하는 이제 비틀즈가 이제 목소리를 담당하고 그들의 이제 음악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이 60년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는 이제 사이키델릭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LSD를 다 마시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표현을 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거 이제 또 일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고 LSD 같은 걸 그 이제 그 투약을 해서 이 그 이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고 그럴 정도로 훌륭했어요. 그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 어떤 이 초현실주의적인 묘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뛰어났습니다. 그 린타로라고 하는 그 감독은 대표작이 이제 그 은하철도 9라든지 그 TV 애니메이션 쪽이 아니라 1979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영화판 그것을 감독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캡틴 헬록 이라든지 그 얼마 전 2001년에는 저도 제가 이제 그 무비 리뷰도 해드렸지만 이제 테즈카 오사무의 메트로폴리스 이 사람은 이제 그 테즈카 오사무가 이제 창립을 한 1963년에 자기 자신이 만든 이제 만화를 이제 애니메화 시켜야 되겠다 애니메이션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그 포부와 이제 야심에 따라서 이제 만든 이제 무시 프로덕션이라고 있어요. 그것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만화의 어떤 그 신이라 거의 신이라고까지 불려지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하거든요. 뭐 신이라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근데 이제 테즈카 오사무는 그럴 정도로 이제 취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본의 이제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러한 그 태동이라고 하는 것이 테즈카 오사무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1963년에 그 만화로 그려진 그 아톰 물 이제 그 애니메이션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 제가 알기로는 일본 최초의 이제 그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회사가 이제 무시 프로덕션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테즈카 오사무가 이제 만들었죠. 이제 거기 출신이에요. 린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그 테즈카 오사무 밑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즈카 오사무는 본업은 만화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린타로가 테즈카 오사무의 그 많은 그 이 만화의 그 애니메이션화를 이제 감독을 했습니다. 그 정글 대제라든지 그 리본 노키즈라든지 그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그 제목으로 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안에서 공개가 됐었던 뭐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린따로가 하는 감독이 감독을 했었다. 이 감독이 이제 메이큐무라가타리 첫 그 1편 1화를 이제 감독을 했고 이것이 어떤 엄청난 퀄리티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작품은 조금 이제 그 이렇게 드림라이크 판타지에서 사이언스 픽션 그 사이언스 픽션 사이키 사이언스 픽션 사이키 액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런 제가 이제 갑자기 전환이 돼서 이제 액션과 그리고 이제 그 공상과학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초능력 이런 것들을 그린 2편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누가 감독을 했냐면은 그 무사주베이 닌자 스크롤 미국 제목은 그리고 우리나라 제목은 무사주베이 그리고 주베이 님부죠 1993년 작품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R-rate 사무라이 액션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감독을 하게 된 가와지리 요시아키 이 사람이 그 감독을 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 영화가 그 이 에피소드도 괜찮습니다. 이 가와지리 요시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사주베이 이것으로 유명한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요수도시라고 하는 그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비디오로 꽤 화제가 됐었던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굉장히 그 좀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면서 이제 그 R-rate 정도가 아니라 이제 X-rate 필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그 학창 시절의 고등학생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비디오가 나돌았었던 걸 알고 있고 저도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좀 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굉장히 좀 그 이 폭력적인 거라든지 이제 그 섹스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묘사와 함께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엽기적인 그 묘사 그 애니메이션을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볼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전에 그 사람이 감독을 한 게 제2편. 그 이제 제3편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키라를 이제 만들어낸 이제 만화가죠. 만화가. 그리고 이제 1988년 애니메이션판 아키라까지도 이제 감독을 하게 된 이제 오토모 가츠히로가 이제 감독을 한 그 이 제3화. 그 제목은 이제 그 공사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그 이거는 블랙 그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티어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이렇게 사이언스 픽션이면서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이제 하나의 그 도시의 건설을 그 컴퓨터와 로봇들에게 맡겼는데 그런 로봇들이 이제 그 인사불성이 돼서 그 컨트롤 불가능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소 코믹하게 그리고 이제 우명비판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그런 그 작품이에요. 근데 이 그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작화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아키라에서 나타낸 그런 화풍 이런 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15분 정도짜리 그 영화 3개가 이렇게 안솔로지가 된 후 이제 50분짜리 이 영화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그 영상의 그 퀄리티의 그 높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 정도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어떤 생각을 제가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나 이런 단편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간간이 그 장편 영화를 그 많이 만들었죠. 일본에서 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들어본 바로는 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금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컴퓨터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옛날에 수작업에 들었었던 그 노력이 굉장히 감소가 됐겠죠. 근데 그 컴퓨터를 이용한 그러한 그 기술들이 이제 그 보편화되지 못했었던 이제 80년대라든지 90년대 초반까지는 다 수작업으로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수작업을 했었고 어떤 식으로 사람이 움직이느냐 그 만화 속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컴퓨터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애니메이션 그 작업을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애니메이터들이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그 다음 그 종이의 그림 그 전에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넘기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거의 몇십만 장인가? 그럴 정도의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들 뿐더러 그 이 좀 장편 애니메이션을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고갈이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조금 느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 그 피로를 느낀다 그래야 되나? 이 크리에이터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의 피로를 좀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인 게 이제 애니 그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이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이고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죠. 여러 가지 묘사라든지 그 초반에 나타나는 이제 그 모터사이클 체이스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그 작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 창조적인 자극들이 조금 고갈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모든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야 좋은 풍경이 저기 있으면은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산과 뒤에 그 아름다운 강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을 그 찍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찍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산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만들고 강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한번 그 화면에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그 크리에이티비티의 고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이론화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 그냥 이렇게 그 느낌상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 정도의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후반에 나타나는 피로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거의 그 얼터당투한 그런 그 느낌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 그 이번에 본 15분짜리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긴장감, 표현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거든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똑같은 비슷한 화풍의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15분 정도 계속 그 넘어가도 계속 그러한 그 화면의 연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표현 기법의 어떤 그 신선도라고 하는 것들이 끝까지 가더라도 이게 피로감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 피로감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까지 조금 했냐면은 혹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 15분이나 30분 정도 가장 적합한 그 길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질 높은 어떤 그 화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어떤 표현을 예, 보여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는 이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들은 조금 이렇게 세이브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예전 그 90년대 중반인가 이제 일본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방됐죠. 근데 지금 이제 2012년이 돼가고 이제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를 그 최근 몇 년 사이 그 생유하기 시작한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20대 그런 사람들 눈에서 보면은 일본 문화가 이제 그 개방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운이 있다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그걸 듣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믿기지 않기도 해요. 그 당시 제가 살아 있었고 그 당시 벌써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던
어른이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상으로 봐서는 이제 그 전혀 이렇게 차이가 없이 일본 문화가 그 예술 작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됐어요. 모든 사람들 영화 좀 좋아하고 문화를 향유한다 하는 사람들은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일본 애니메이션 한두 개 안 봤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재밌고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사람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고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젊은이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조금 봐봤다라든지 그 몇 편 봤는 재밌더라 이런 사람들까지 뭐 그런 요구를 그 드리기에는 뭐 좀 그렇고요. 최소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한다라든지 애니메이션 매니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도 계속 보시되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왜 한국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도 못했을 뿐더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질이 이제는 어떤 기술상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만큼의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한번 자기 자체로 이제 리서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발견을 하냐면 굉장히 그 오랫동안에 이렇게 펼쳐왔었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피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어떤 그 선구자라든지 이노베이터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굉장히 어떤 공헌을 한 그런 그 감독들 뒤를 이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남겨둔 업적을 계속 이으려고 했었던 그 후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제 그 반딧불의 묘를 그 무비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미야자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클래식 일본의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야자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뉴웨이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그 심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테즈카가 무시 프로덕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철인 애톰 이것을 만들기 전에도 이제 일본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의 소위 말해서 그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1964년 이제 그 아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 굉장히 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가 1984년에 그 나우시카를 제작을 하고 감독을 한 게 1984년인데 그 전에는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장편 그 영화를 위한 장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TV용 애니메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역사라든지 축적되어 있는 어떤 그 과거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안 됐다 그 전에 이런 사람을 기용을 했더니 실패를 했더라든지 이런 연출 방법을 했더니 이건 안 되더라라든지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보여주려면은 애니메이션의 표현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았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역사라고 하는 게 만들고 그런 것을 그 인식을 함으로 해서 역사 이식이 생기고 그 과거에 이룬 업적 그 위에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에서 그 과거와 현재를 그 조금 이렇게 그 리니얼하게 이렇게 조금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뭔지 그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만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history of 그러니까 그 modern music 이런 게 있거든요. history of American pop music, history of British pop music이라고 하는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책들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 그러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었고 그런 책 그게 좀 있죠.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직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해외에서 무슨 프랑스 영화사를 공부를 했다든지 그 뭐 미국 영화사를 공부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왜 그런 식의 조금 이렇게 되풀이되고 굳이 뭐 그런 것을 반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인재들이 인재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자기 자신이 인재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 인재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욕망이라든지 그 포부라든지 그런 야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잘 안 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한국에 있었던 그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발굴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나라의 그 락 밴드사, 한국 락 밴드사 이런 것도 해볼 만도 하거든요. 락 밴드라고 우리나라의 락 밴드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는가. 또 뭐 이렇게 Korean History of Korean Girl Group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희자매라는 토끼소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에 그 업적 위에 예를 들어서 핑클이라든지 뭐 그 원더걸스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식이 된 일본 걸그룹이라든지 그 미국의 이제 스파이스 걸이라든지 그런 것 이식이 된 그런 것 위에서 그 핑클이라든지 그 원더걸스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인지 그냥 그럴 정도로 하나의 그 역사를 정립을 하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퍼치로 놓은 다음에 뭔가를 자기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 위에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그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행동이 이어질 경우에는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어떤 분야가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모든 얘기가 사실은 이 영화를 봄으로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메이크 모노가타리, 네오 도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퀄리티에 그 굉장히 높은 퀄리티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생각이 시작이 돼서 그 어떤 그 한국의 그 애니메이션의 그 미발전 상태에 대한 조금 비판이라든지 그리고 그 좀 이렇게 발전적인 어떤 그 전망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그 매규모는 갖다라 이것은 50분짜리고 굉장히 짧은 영화이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혼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단편 작품을 그 만들어서 한 15분 정도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런 데 한번 작품을 좀 그 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젊은 어떤 애니메이션 학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공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이 영화가 1987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점수는 이 영화의 점수는 이제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95점. 네, 그럼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무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